네, 6월 29일 목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나 투자 스탁벅스가 또 오픈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밖에 비도 오고 추적추적 비도 와가지고 네.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지금 시장도 지금 꾸물꾸물해지고 있거든요. 네. 요즘 최근 계속해서 이렇게 전강 후약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에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진짜 날씨만큼이나 시장도 정말 좀 꾸물꾸물한 상황인데 네. 6월 말 이제 내일이 정말 상반기 마지막 영업일이거든요. 맞아요. 상반기 마지막 영업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외국인들이 또 목리를 좀 부리고 있어요. 상반기 내내 외국인들이 한 14조 원 정도 이제 국내 주식 매수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기가 끝나기 전에 업종별로 종목별로 조금 이제 비중 조절을 하는 것 같죠. 그동안에 이제 IT 업종을 이제 많이 좀 못 담았다 보니까 네.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포함한 IT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이제 좀 매도를 좀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약간의 이제 좀 수급적인 노이즈가 시장에 이제 하방 압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더 큰 긴축이 있다 뭐 이런 발언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장이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매크로 이슈 때문에 이제 빠진다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출렁거리고 있는 거니까 이런 수급적인 이슈는 항상 좀 사이클을 타기 마련이고 7월 달이 되면 또 분명히 이제 분위기 반전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뭐 오늘까지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 압박이 조금 이제 강하다라고 보고 개별 종목 장세에 좀 대응하는 전략을 좀 세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말 그대로 이제 또 윈도우들의 신고가 이제 장막판 상반기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6월 말 이제 분기 말이면서도 상반기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내일은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조금 또 유입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격 관리를 하고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좀 안도감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약간의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어떻게 보면 수급이 조금 손바뀜 나고 있을 때 좀 네. 기회로 활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오후장 레시피 어떻게 세워볼까요? 뭐 답은 뻔하잖아요. 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매일같이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맞아, 나오고 가는 애들 수익 나는 있어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뭐 잘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두더지 잡기 하는 거죠. 같은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은 막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어떤 종목은 또 주저앉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해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지수가 빠져도 나는 간다. 뭐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시장을 좀 역행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제 지론이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지론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주도 섹터의 종목들 수급을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시장의 트렌드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일시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장이 아무리 흘러내리고 출렁거리더라도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쪽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캐치해내셔서 장이 빠져도 나는 올라간다.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을 오늘 오후장에도 공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잠시 후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원샷 스페셜 종목을 통해서 이런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의 흐름, 그런 수급의 흐름을 한번 잘 타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잠시 후 나는 어떤 종목일지 원샷 스페셜 네. 종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6월 27일 며칠 전에 네, 이틀 전이었어요. 네, 로봇주를 한번 보도록 네. 할게요. T로보틱스를 편입해 주셨는데 편입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대 수익 왔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볼까요? T로보틱스를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어저께 이제 바로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15%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목표가를 좀 터치를 했거든요. 매수가 지금 최고가 대비해서는 16% 정도 지금 수익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T로보틱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도 역시 나는 간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복기를 좀 해보면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주가가 워낙 좀 많이 오른 자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중에 이 종목을 편입을 하면서 아 다행히 우리 영민한 투자 시간에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가지고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줬다 이러면서 2만 900원에 그때 매수를 했거든요. 목표가가 2만
24,000원이었는데 어저께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24,350원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하루 만에 이제 바로 목표가를 터치를 한 거예요. T로보틱스를 제가 비교적 가격이 좀 높은 자리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던 이유는 최근에 연이어가지고 2차 전지 쪽에서 수주 공시가 있었다라는 점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었고, 그리고 T로보틱스가 또 이슈가 되는 게 어제 여러분들 오후장에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면 미래 컴퍼니라든지 큐렉소라든지 고영이라든지 이런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 주가가 움직였잖아요. T로보틱스도 웨어러블 로봇을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마요라고 하는 이 웨어러블 로봇을 국내 이제 독점 판매하는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좀 중심에 서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로봇 종목들 흐름이 다 지지부진하잖아요. 근데 이제 T로보틱스만 거의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주가가 5일선을 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후장에 잠시 후에 이제 후속주로 또 T로보틱스에 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또 하나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잠시 후에 후속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T로보틱스는 뭐 지금 오늘도 장중에 눌림목 나오면서 5일선 조정이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1차 목표가 24,000원 돌단을 했지만 2차 목표가는 뭐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보시면서 이렇게 오늘 하루 쉬었다가 내일 다시 한번 이제 장대 한번 만들면서 10% 넘는 또 큰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T로보틱스 보유하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빠르게 리뷰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6월 13일에 편입했던 TLB를 한번 볼 텐데 이 종목 오늘 반도체 섹터 강세 보이면서 TLB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TLB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반도체 업종 AI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할 때 역시나 기판 종목들도 이제 AI 반도체 수혜주가 될 거다 맞아. 이렇게 말씀 좀 드렸거든요. 제가 빠르게 기판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한번 쭉 한번 돌려볼게요. 네. 혜성 DS도 오늘 장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52주 지금 신고가예요. 보시는 것처럼 6만 원 지금 뚫고 아주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대덕전자도 오늘 차트를 보시면 실제로 다른 이제 반도체 종목들보다도 오늘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장중 고점 계속 넘어가면서 5%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기관 외국인들 좀 공격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반도체 종목 이제 어떤 걸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렸던 혜성 DS라든지 아니면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그리고 TLB 같은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 될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52주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 종목이 바로 이제 TLB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 고점 27,100원을 뚫고 27,400원까지 이제 오전장에 슈팅이 한번 좀 나왔었거든요. 고점에 매물 소화가 이제 거의 다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좀 추세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면서 최소 앞자리가 바뀌는 이제 3만 원 이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역시 TLB도 지금 한 13% 정도 수익이 나 있지만 3만 원 정도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LB도 앞자리 숫자가 바뀌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뭐 지수가 밀려도 나는 간다. 그 나는 어떤 종목일지 네.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28,750원 현재가로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신고가 갔는데 네, 또 오늘 여기저기서 뭐 언급이 많이 되고 맞아요.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 오늘 좀 많이 튀어 올랐어요. 근데도 제가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이제 보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3D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어요. 물론 순이익은 뭐 조금 안 좋았었지만 매출액이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왔고 마이크론 CEO가 상반기 때 이미 이제 반도체 바닥을 지났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메모리 업황 바닥론에 이제 힘이 좀 실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시세가 이제 좀 분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출 구조를 보면 이제 반도체 외관 검사 쪽이 거의 한 7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가 한 20% 정도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외관 검사 쪽
쪽에 한 10% 정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도의 이제 광학 기술이나 센서 기술이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머신 비전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머신 비전 기술을 여러분들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카메라 사람이 이제 일일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반도체가 잘 만들어졌나, 디스플레이 패널에 문제가 없나, 혹은 2차전지 배터리가 잘 만들어졌나라는 걸 검사하던 거를 기계가 대신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넓은 의미로 보면 자동화 공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머신 비전 기술의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는 센서 기술, 광학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인텍 플러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주목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개화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다라는 건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죠. 특히 이 자율주행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이 인텍 플러스가 2차 전지 쪽 차량용 이제 CIS 외관 검사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이제 외관 검사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만들고 있다. 미국의 1등 OSAT 기업하고 퀄테스트가 이제 완료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상 이 차량용 CIS 외관 검사 쪽에서도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신고가 치고 잘 나가는 종목들의 가장 좀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요즘에 다 신고가를 쳐요. 화장품 종목도 미국에서 잘 나가는 애들, 의류 OEM 기업들도 미국에서 잘 나가는 애들, 반도체도 미국 수주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 지금 주요 고객사들도 가지고 있는 인텍 플러스가 시장에 이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주가는 오늘 좀 강하게 좀 올라섰지만, 아까 제가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 결국은 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수급이 쏠려 있는 쪽으로 더 많은 이제 거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전고 좀 돌파, 3만 원 뚫고 한번 시원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만 2천 원 정도, 손절 가격은 2만 4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면서 인텍 플러스 오후장에 눈여겨보시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도 바로 공개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방금 전에 리뷰를 해드렸던 T로보틱스, 로봇과 그 다음에 자동화 공정 수혜주였잖아요. 네. 거의 비슷하게 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20원 현재가로 SP 시스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봇 종목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해요. 근데 이제 T로보틱스는 가장 이제 대장주로 신고가 랠리가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SP 시스템즈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되게 오랜 기간, 거의 두 달 넘는 기간 동안에 행보를 하면서 15,000원, 16,000원 자리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잘 거치고 있거든요. 네. 다른 애들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주가 흐름이 완전히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이런 애들은 지금 우하향하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라든지 SP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은 우상향하고 있고, 이평선 자체가 지금 정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목들 쪽에서 이제 좀 대안을 찾자라는 관점에서 T로보틱스의 이제 후속 주로 SP 시스템스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갠트리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들을 만드는 회사가 SP 시스템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SP 시스템스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제 회자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자동화 공정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1순위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SP 시스템즈거든요. 작년 연말에 이제 SP 시스템즈가 현대차 그룹 쪽으로 로봇 공정, 이제 자동화 공정과 관련된 수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제 로봇 투자 얘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좀 들썩거리면서 움직이는 기업이 바로 이제 SP 시스템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로봇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차 그룹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여전히 로봇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가 1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무료 방송 있으실까요? 오랜만에 또 제가 무료 방송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에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시장 분석해 드리고 종목 분석하는 거 듣고 오늘 시장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